3박자로 우리가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면은 3 플러스 아무 숫자나 올라오면은 다 홀수가 됩니다. 2가 올라오면 뭐가 돼? 5가 됩니다. 5. 5박이야, 5박. 그죠? 그 다음에 3은? 6. 4는? 7. 5는? 6은? 9박. 7은? 뭐, 이런 식의, 근데 10은 사실 저는 이렇게는 안 만들고요. 4 더하기 4 더하기 뭐 2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우리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홀수 박자를 편하게 연주할 수 있고 불편하고 그 차이입니다. 2 over 3는 뭐라 했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오스티나토, 그러니까 반복되는 리듬꼴로 생각을 하고 뒤에다가 두 개를 붙인 5박짜리 곡을 지금 연주를 하는 거죠. 그죠? 빠, 빠, 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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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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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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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얘는 어떻게 읽어, 5박에서? 1, 2, 3, 4, 5, 1, 2, 3, 4, 5. 딴따단따단딴딴딴따단따단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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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 했어? 테이크 5. 다단 다단 단단 디다 디다 단단 디다 디단 단단 2만 더 하면 돼 2.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요 오스틴 아토. 그러니까 오드는 뭐야? 오드는 사실 뭐냐면 홀수예요. 홀수. 오드 매터 하면은 뭐냐면 홀수 박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만큼 얘랑 친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홀수를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지?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이크로 타임, 매크로 타임? 나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shock, 충격 그 자체. 왜냐면 교수님들이 막 오박솔로 하는데 막 날라다녀, 막 쪼개고 막 뽀개고 난리가 났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오박자를 나는 세기도 불편한데, 아까 말했던 오스틴 아토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쪼갤까, 날라다니까. 자 보세요. 다섯 개를 기본으로 오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5는 5로 계속 나누면 돼.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쪼개면은 얘네는 다섯 개 묶음 두 개야. 1, 2, 3, 4, 5 두 배로 하면은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도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이게 마이크로 타임이야. 이게 마이크로 타임이야. 자, 매크로 타임 갈게요. 매크로 타임 1, 2, 3, 4, 5 1, 2, 맥 할게. 4, 5, 1, 2, 3, 4, 5. 마술사 같아, 이거 할 때. 그래서 이게 맥이에요, 맥. 근데 맥인데 내가 안 올린 게 있어. 뭐가 안 올렸냐면은
모든 숫자는 2로 쪼개진다 했어요. 2, 3, 4, 5, 1, 2, 1, 2, 1, 2, 1, 2, 1, 2. 4분의 4박자도 두 개로 쪼개줘. 5도 두 개로 쪼개줘. 진짜야. 7 가볼까? 2 그룹핑이라는 거를 하나, 둘이 있잖아요. 얘의 노트도 바꿀 수 있잖아. 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묶거든. 따가다가디, 따가다가디. 그러면 1, 2, 1, 2, 1, 2, 1, 2, 1, 2, 1, 2, 1, 2를 1, 2, 1, 2, 1, 2, 1, 2, 1, 2, 1, 2, 1, 2로 많이 생각해요. 5 스트로크로. 그러면 4분의 4로 꼭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고 제일 대중적인 거긴 하지만은 꼭 음악을 다 4로 만들어서 4로 끝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접근이지만은 얘네들이 나는 꼭 넣어야겠어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음악이 어디서는 7박일 때 멜로디가 더 어울리거나 그 음악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